지금으로부터 180만 년 전 한반도 남쪽 바다 밑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적인 화산섬 제주. 제주는 곧 물의 섬이자 불의 섬입니다. 물과 불의 만남은 풍부한 생물 자원을 제주에 선물했습니다. 이 천혜의 생물 자원과 제주 청정수의 만남은 제주가 K-뷰티 업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화장품 성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은 제품 퀄리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적인 코스메틱 기업이 알프스 빙하, 비쉬 온천수, 에비앙 등 물을 콘셉트로 삼아 제품을 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이 만들어낸 제주도의 독특한 용암 지질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자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 효과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수 시스템을 능가할 정도죠. 제주라는 섬 자체가 거대한 천연 정수기인 셈입니다. 제주의 청정수는 해외 유명 생수보다 오염도가 낮고 성분 함량이 우수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제주도 물로 제조한 화장품과 타지역 물로 제조한 화장품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여기에 이 섬의 최대 자산인 천연 원료를 더하면 제주만의 고부가가치 천연 화장품 제조가 가능합니다. 제주가 화장품 산업의 최적합지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다양한 생물 자원입니다. 제주는 9천여 종에 달하는 생물 자원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를 설립,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추출한 다양한 생물 자원을 화장품 원료로 활용해 독자적인 친환경 제품 라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화장품의 만남, 스마트 뷰티 산업에도 제주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이오 융합센터를 통해 R&D를 지원하는 등 고부가 가치 화장품 개발을 위한 선도 기술 분야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지역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청정 자연의 도시입니다. 계속되는 환경 오염으로 안티폴루션, 천연 화장품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는 지금, 제주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자 마케팅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2008년부터 깨끗한 섬, 제주를 브랜드 컨셉으로 자연주의 화장품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제주 녹차, 화산송이, 용암해수 등 제주도의 특색을 담은 라인을 선보였고, 제주 원료로 만든 화장품,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 제주의 신선한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그린카페 등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도 그 일환입니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가 매출 신장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주의 브랜드 파워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K-뷰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제주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K-뷰티 산업이 타겟팅하는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류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시장 타깃 전략에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인 제조업, 3차인 서비스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제주가 그리는 화장품 산업의 미래는 6차 산업 모델을 닮아 있습니다. 천연 원료를 공급하는 1차 산업,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2차 산업, 관광 체험 등 3차 서비스 산업이 모두 참여해 산업 생태계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을 제주는 꿈꿉니다. 1과 2, 그리고 3이 만나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K-뷰티의 새로운 중심지, 제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